네, 민선 1기 제주체육을 이끌어갈 수장에 송승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3년 만에 재도전 끝에 제주도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송 당선인, 네,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최고의 제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민선 2기 제주체육을 이끌어갈 수장에 송승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송승천 당선인은 제주도 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실시된 제38대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226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82표를 얻어 44표에 그친 전정배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주도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역임했던 송승천 당선인은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든뒤 절치부심하며 제주체육회 수장으로 입성해 앞으로 제주체육을 이끌게 됐습니다. 오늘의 당선 영광은 모든 체육인들이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를 당선시켜 주신 모든 체육인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당선인은 선거 기간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최고의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주 체육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위해 송 당선인은 종합 스포츠타운과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개선, 생활체육 보조금 자부담 비율 완화,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 종목단체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주 체육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층 더 발전되는 체육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 당선인은 지자체장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내년 2월 28일 제주도 체육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송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